작년 12월 사람들을 죽이는 전염병이 돌았다. 이 병에 들면 잠복기 14일 동안 기침을 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엔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와 죽는 병이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 강남에 다들 놀러 나왔다. 1년 중 가장 사람이 많은 시기였기에 바이러스는 엄청난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난 뒤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다들 피를 토하면서 죽기 시작했다. 경과 보고하게. 최초 감염자에서 시작된 산타 12 바이러스는 2차 감염자에서 치사율 80%를 보여주고 있으며 2차 감염자에서 감염된 3차 감염자는 치사율 20%를 그리고 4차 감염자는 단순한 감기 증세만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아직입니다. 바이러스 연구 결과 감염 경로는 호흡할 때 입으로 나오는 수증기로 전염이 됩니다. 2차 감염자의 전염 범위는 약 1m, 3차 감염자는 직접 접촉을 할 경우 전염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론상 최초 감염자의 전염 범위는 부채꼴 5에서 10m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망자는 3만 명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12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 하여 이 바이러스를 산타 10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직도 최초 감염자 산타에 대한 단서는 없나? 감염 경로로 보았을 때 강남역 근처에 사는 건 맞는데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의미는 자기가 최초 감염자라는 걸 모른다. 맞습니다. 범위가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겠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클럽 가자고? 당연히 좋지. 오늘 불금이잖아. 야, 너 산타 12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냐? 야, 그냥 기침이야. 나 원래 건강해서 바이러스 같은 거 안 걸려. 그렇게 사망자가 2만 명이 늘어 5만 명이 이를 때 정부는 산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산타는 정말 평범한 20대 남자였다. 자기가 최초 감염자 산타인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현재까지 산타 12로 5만 명이 사망한 가운데 산타 12의 최초 감염자 산타가 발견되어 격리되었습니다. 산타는 20대 남성으로 정부는 추가 감염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외출을 2주간 자제해달라고. 아빠, 아빠. 그놈의 산타 12 때문에 가게도 망하고 월세도 밀리고 빚만 늘어나고 나 어떡하냐. 그러게, 난 직장도 잘렸어. 산타를 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살려둘 수는 없어요. 산타도 한 명의 피해자입니다. 아시잖아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가족까지 다 죽은 거. 산타도 환자일 뿐이에요. 그 한 명 때문에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산타를 죽이지 않으면 무역을 거부한다는 나라도 있다고요. 사람의 목숨을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산타였어도 죽이자는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산타가 방송 따라서 가만히 자가격리만 했어도 이렇게 안 됐어요. 자신이 산타 12에 걸린 줄 알았겠어요? 그냥 감기 증상이니 의심도 안 한 거죠? 산타, 이번 주가 최종 투표일인 거 알고 있죠? 저 죽일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산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들 그냥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바이러스 취급하고. 나도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다른 특이사항 있으면 인터폰 줘요. 나 이제 어떡해요? 지금부터 산타 사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방식은 공개 투표로 대통령님, 각 장관님들, 및 시민 대표님들까지 총 21명에서 투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부터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사형 집행 찬성 10, 반대 10의 결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표인 구독자님의 투표로 결정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구독자님. 제가 투표하는 방법은 안 알려드렸군요.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하단의 댓글창에 1. 사형한다 또는 2. 살린다 둘 중 하나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후 가장 위에 있는 고정 댓글에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 링크를 클릭해주셔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의 결과를 확인하시길.